교독해서 읽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엇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엇에 있다 너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에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엇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엇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엇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통해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주제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사무엘서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도피했습니다. 창문을 넘어 미갈의 도움을 받고 이제 도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도피하면서 어디로 갈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목숨이 위험하고 어디론가 가야 할 때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이 나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사면초가일 때는 일단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면초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발이 있으니까 어디든지 가면 되죠. 갈 수 있죠. 그런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그토록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려우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아쉬운 소리 할 데가 없고 그리고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좋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좋아할 면이 있나요? 없죠. 특히 사면초가에 빠진 사람은 좋아해 줄 만한 모습이 사라져 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고요.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줌파티가 사라집니다. 즉 호감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동정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몸이 아파도 그래요. 몸이 아픈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프지 말란 건 아니고요. 아픈 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예?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아픈 걸 어떡해. 예. 그런데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몸이 아프면 예,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약하고 뭔가 두려워하고 뭔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그 모습이 예, 우리에게 그 불행의 기색을 띠게 만들어요. 믿음에서 멀어져도요 줌파티가 사라집니다. 본인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본인은 약간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갈등이 있거나 시험에 들었거나 하나님은 시험을 들게 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자초해서 시험을 받는 거지. 그래서 시험 들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 다가가기 어려워요.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사면초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거든요. 그런데 다가갈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N극이 N극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사람 앞에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요. 도피란 그런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얘기를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영상 광고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 왜 나그네는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할까?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제도 또 아는 친척도 지인도 아무도 없는 곳을 고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흔적만 있을 뿐이죠.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다릴 사람이 없는 곳에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면초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곳으로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정표이고 목적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이제 상담학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갔으니까 이제 상담학 쪽으로 뭐 심리학 상담학 이런 임상적인 학문이 미국이 아무래도 제일 유명하고 알려져 있고 또 많았기 때문에 그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 상담학을 공부하려면 필수적인 코스들이 되게 있는데, 뭐냐면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서 리포트를 쓰는 거다. 이제 공부하신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공부할 때 미국에 사후 세계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뭐 뇌사 상태라든지, 그 신경외과 교수 한 사람이 뇌사 상태를 경험하고 그리고 와서 쓴 책도 출판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뇌사 상태가 되면 천국도 없고 믿음도 없다. 예. 소위 이 유물론적인 그런 과학자들, 또 유물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천국도 믿음도 다 이 뇌 안에 있다, 하나님도. 그래서 뇌세포가 정지되고 그러면 천국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다 없어지는 거다. 즉 뇌의 작용이다. 그래서 요즘은 뇌피셜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신경외과 교수가 뇌사 상태를 이제 경험하고 코마 상태로 오래 누워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체험한 이야기를 다시 돌아와서 책으로 쓴 내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2천 명 정도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리포트를 쓰는 게 그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로 갈 곳이 없으니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이제 추격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굉장히 그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고 또 블레셋과의 싸움에 그가 등장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아마 꿈과 같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꿈이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의 후견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노답이에요.
답이 없는 길을 가고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 미갈을 통해서 창밖으로 도피의 길을 갑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도망하다, 도피하다 다섯 번이나 나온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다윗의 인생의 주제가 도망, 도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요. 사람에게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를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몰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화 작가처럼 몰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몰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취미로 여러분을 몰겠습니까? 왜 저를 몰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죄가 만들어놓은 올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쳐놓은 그물과 사망이 흘려보낸 물, 사망의 창수가 우리를 그렇게 내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사람이 없어진다. 그 잊지 마세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원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그 얼굴에 어려움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없어진다고요? 동정심 받을 만한 모습이 사라진다고요. 쥔파티가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려워지면 얼굴이 경색되고 긴장되고 뭔가 시험든 얼굴을 하게 되면서 사랑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얼굴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시는 것도 꺼려질 만큼 우리가 속사람이 메마르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갖는 어려움 정도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은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 10편 18편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고 그랬는데 그저 배울 수는 없어요. 대가를 치르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자기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고용해주고 자기에게 칼을 드는 사람을 맡겼잖아요. 그리고 그를 기뻐했잖아요. 자기의 부마를 삼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근데 저 사람이 럭비공이야. 어디로 튈지 몰라. 변덕스러워. 그런데도 자기에게 잘해. 그러면 어떻게 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 힘이 있어. 그리고 자기에게 잘해줘요. 근데 어디로 튈지는 몰라. 자기도 모르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밥 자주 사주시는 분에게 너무 매이지 마세요. 그분도 알아. 쟤는 내가 하기 따라 달렸어. 그런 거예요. 그 자녀들이 부모가 잘해줄 때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칠지 몰라. 그래서 왠지 이상해. 시험을 못 봤는데 맛있는 걸 해주는 게 수상해. 갑자기 엄마가 눈물을 떨어뜨릴지도 몰라. 한숨을 길게 쉴지도 몰라. 아이고 이거 사 그러면서 등을 칠지도 몰라. 그런 거죠. 다윗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무 혼란된 마음.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런데도 사람에게 매여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집을 나서고 창문을 넘어섰는데 갈 곳이 없어. 유일하게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면 사무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트럴한 사람, 중립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에게 호감도 적대감도 보이지 않았던, 마치 말씀 자체인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같이 놀고 싶어서, 아니면 의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왠지 기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주님의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냥 의뢰하고 내 마음을 쏟아놓고 같이 뒷담화하고 아니면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순장은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했습니다. 고자질 맞죠? 고자질인데 그냥 고자질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기가 이해가 안 돼요.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사무엘에게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죠. 그 사울로 인하여 근심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기름 부었거든요. 하나님이 시켰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불신앙에 처해 있는 그 모습이 사무엘이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근심으로 안고 있는 사무엘에게 다윗이 다 얘기를 하니 사무엘이 다 그 얘기를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갑니다. 사울이 다윗이 그곳으로 간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네. 지가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부처님 손바닥, 아니 부처님 손바닥은 아니고, 예? 그 어디로 가겠느냐고. 그러니까 4km밖에 안 떨어졌어요. 10리밖에 안 떨어져.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나지. 그래가지고 예, 성경이라 굉장히 예, 친절한 표현을 쓰네요. 전령, 뭐 전령은 우편 배달하는 사람이 전령이죠. 아니죠. 예, 자객이죠. 자객. 예, 특전사죠. 예, 중국 영화 보면은 왜 궁중에 천장에서 칼 들고 막 쭉 날아내리잖아요. 예, 왕이 예, 넓은 대전에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는 줄 알고 예, 죽이려고 반역자가 가면은 지붕과 천장에서 자객들이 수도 없이 떨어져 내리잖아요. 영화 안 보셨어요? 어릴 때? 네. 전령들을 자객들을 보내어서 예,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프다고 사울의 딸이, 친딸이 얘기하는데도 사울이 안 믿잖아요. 한번 죽이려고 마음을, 악한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은 거죠. 그래서 누워있다 그러니까 침대째 가지고 와라, 침대를 들고 와라고 명령하던 사울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니 거칠 것이 없습니다.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오늘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령들을 보냈는데 2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선지자의 무리, 아마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선지자 학교가 가장 왕성했던 때는 북왕국 시절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지죠. 북왕국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쪽을,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예,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선 것은 다윗의 길이고요. 그런데 자꾸 북왕국 그 북쪽 열집하는 사람의 뜻을 의지하죠.
이것은 여호수아 때부터 그랬어요. 그 열지파는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여론이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데요,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자꾸 다수결로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늘 변하거든요. 근데 그 다수결이 늘 변하는 다수결이에요. 오늘은 이 사람이 55%였는데 그 55%를 또 모아놓으니까 거기서 또 55%가 다른 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고 북왕국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선지자들을 많이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은 위대한 선지자의 시대예요. 왕들은 다 죽을 수 없고요. 오므리 왕조, 아합, 모든 왕들이 다 죽을 수 없고요. 19명의 왕들이 등장하면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왕들이. 그래서 선지자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래서 엘리야 때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엘리사 때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때에도 그래서 궁정 대신 오바디아가 이 선지자들의 그 선지자 생도를 동굴에다가 숨겨놓고 100명이나 이렇게 먹이면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을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특히 아합은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페니키아의 공주 출신의 악한 우상 숭배자 이세벨이 왕비로 들어오면서 또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엘리야는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선지자 생도들을 100명이나 몰래 살려주셨던 거죠. 그런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 선지자 학교가 더 빛을 발하고 왕성해지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도 뭔가 예언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죠? 막 달리고 있으면 예언할 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 생명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지자 학교 교장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길, 또 하나님의 약속의 길, 또 하나님이 사울 왕을 경고하시고 다윗의 그 앞으로의 길을 보호해 주시는,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 모습은 마치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일어서서 일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각 나라 방언으로 증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365일 큐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음교회가 모여서 뭐 자기들끼리 묵상집 만들어서 날마다 말씀 읽고 줄 쳤다고? 그거 뭐 하는 건데요? 그걸 왜 그걸 하는 건데요? 그게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뭐 코로나가 왔네 코로나가 갔네 뭐 거기에 우리가 인생 걸지 아니하고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120 사도들과 같이, 그리고 선지자의 무리 앞에 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전령들이 와서 그 성령의 전염을 받아버렸어요.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자객들이 와가지고 다윗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막 영이 오니까 부르르 떨더니 같이 막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잡고 죽이면 안 된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예언했습니다.
가면 죽는다. 그렇게 해서 여선지자가 예언하고, 그리고 밀레도에 나온 에베소의 장로들이 목을 얼싸 안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기도해 보니까 모두 다 바울이 가면 죽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가야 한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건 뭐냐면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에요.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다른 길은 없다 그런 것이죠. 그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살 길이죠. 영원히 살 길이죠. 그래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람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전화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보 가지고 자꾸 전화하게 돼요. 거기 어떤데? 베를린 어때? 미국은 LA 가니까 어때? 시애틀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예언하게 하실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치려 하면요, 원수들도 예언하게 하신다니까요.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왔다가 막 예언하고 난리야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예언하고, 그래서 사울이 세 번째 전령을 보내요. 함흥으로 보낸 차사들은 이성계가 화를 쏴서 다 죽였죠. 그래서 함흥 차사인데 얘들은 가면 다 예언을 하고 예, 선지자 학교 입학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서, 화딱지가 나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비켜, 내가 갈 테니까. 그래가지고 사울이 라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 세구에 있는, 세구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지명이 어딘지 지금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라마에 가서 그 초입에 있는 우물이 있는 그 지역에 도착해서 묻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예, 사울이 얼마나 무섭게 보였을까요? 얼마나 얼굴이 변해 있었을까요? 심파티가 없어진 거죠. 호감 싹 사라지고 너무나 보기에 끔찍한 모습이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얘기합니다. 라마 나엿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엿으로 갑니다. 예, 다윗을 죽이려고 가고요.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는 그래도 애증의 대상이죠. 아버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그런 생각했어요. 사무엘에게 버림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그리고 사무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을 보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는 라마 나엿으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걸어가면서 사울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죠. 슬픈 예언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이렇게 슬프게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우리에게 멀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친,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친 육적인 그리스도인, 고린도서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뭐 전에 뭐 다 했다고요. 사형리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다 했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은혜가 식어가지고 이제는 예, 다 알 듯한 모를 듯한 얼굴로 그렇게 은혜 없이 산다고요.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슬픈 이야기죠. 그가 사무엘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를 아는 채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는데 껍데기 예언이죠.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윗을 손대지 말라는 얘기죠. 다윗을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를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사무엘 앞에 누웠습니다. 불쌍하고 비참한 이야기인데요. 구약 성경에 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요.
믿음 생활하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모습들,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역방향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역방 가지 말라. 지난번에 함부르크 갈 때 김재희 목사님하고 기차하러 가면서 역방향 안 하려고 아주 인터넷을 엄청나게 주셨는데 안 나와 있는 거야. 기차에 역방향, 순방향 표시가 안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 저 사람 저 물어보고 제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제 아들은 그 함부르크 자주 다니던 친구에게 또 물어본다고 또 물어봤는데 아 이거는 안 나온대요. 그냥 타봐야 안 돼요. 그랬더니 탔더니 역방향이야. 가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갔어요. 어차피 뭐 이체가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역방향 앉아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역방향 인생이었는데 역방향으로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토록 다짐을 했건만 그런데 역방향에 와서 뭐를 잘못한 것 같고 제가 그래가지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쪽으로 가서 앉을까 그냥 앉고 갔습니다. 그만큼 저는 역방향이 싫습니다. 아, 누가 삐딱한 사람으로 보는 것도 싫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라디칼하고 샤프하고 다 좋아요. 역방향으로 서지 마세요. 그 인생은 짐파티가 사라지는 거고요. 호감이 사라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사울과 같은 예언하도록 벗은 몸으로 하루 누워있는 거, 자기가 기다리고 사랑하던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가서 자기도 다윗처럼 쏟아놓고 싶던 사무엘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고 자기에게 외면하는 여러분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역방향의 길이에요. 다윗은 천신만고가 있어도 순방향이에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할 수는 없지만 순방향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룻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습니다.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비아냥 섞인 속담으로 내려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믿음 떠나면 어찌 알겠느냐, 내가 믿음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간증하고 거짓말해도 사람들이 알겠느냐. 알죠. 예, 들으면 아는 거려, 표정 보면 아는 거려, 말투 보면 아는 거려, 호흡만 봐도 아는 거려, 예, 자동차 타고 운전하는 뒷모습만 봐도 아는 거려, 갈등하는 사람은요 운전하고 가는 뒷모습만 봐도 압니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예, 자동차 보면 압니다. 한국 사람이 운전하는지 아닌지 알아요. 예, 독일 온 지 얼마 안 되는 외국인이 운전하는지, 예, FM 독일 할머니가 운전하는지 다 압니다. 뒤에서 보면 다 알아요. 모퉁이 돌아가는 부분 압니다. 신호받고 출발하는 거 보면 압니다.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저 사람이 핸드폰 보고 있는지 아닌지 금방 압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압니다. 꾸부정한 어깨만 봐도 압니다. 그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가 기뻐하며 기도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매여 있는지 금방 보면 압니다. 여러분, 카톡 보내고 답하는 시간만 봐도 압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 카톡 덕분에 심리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시간 두고 안 읽는 것만 봐도 마음 상태가 짐작이 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 앞에서 그 모습을 속일 수는 없었고 지울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편에서 본다면 다윗은 사면초가 갈 곳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선지자의 무리들과 사무엘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 하는 전령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이 와서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들이, 하나님의 그 영이 그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도움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복음의 길을 가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시고 또 인도하신 흔적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교회 또 선교사들, 선교사에게는 항상 그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던 것들을 기억해요.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간증들이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시험받으러 광야에 가실 때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시험하려는 마귀가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해서 가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40일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넉넉하게 이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 죽을 몸이 살리라 로마서 8장 11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인도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으로 서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손발을 묶고 그의 입을 다물게 하고 때로는 그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르짖어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의지의 손을 닫으세요. 예, 자꾸 여기다가 사람 떠보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에요. 여기저기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 도피적이 되었거나 초월적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바로 바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다윗은 도피의 길을 떠났지만 그건 도피의 길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사인을 냅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러실 것입니다. 사면 쳐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그들을 순교의 자리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피할 곳은 없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길을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영이죠. 갈 곳을 찾지 못해서 나무로 나무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아버지라 추서하시고 세상에서는 갈 돌아갈 고향이 없던 그곳을 하나님은 더 나은 본향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했던 복음의 사람들이 낯선 곳에 미지의 대륙에 복음을 심고 그곳에서 뼈를 묻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갈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대와 사람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순방향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고 이번 가을에 일어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약속을 이룰 겁니다. 디아스포라를 견인하겠습니다. 복음의 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선지자 학교로 세우고 다음 세대의 크리스찬 리더십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일꾼들로 세우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